스무 살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은 뭘까? 이 감정이 사랑일까? 과연 사랑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릴 때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끄러운 공간에서 상대방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릴 때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항상 그 사람만 먼저 눈에 들어올 때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대해 자꾸 궁금해지고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많아질 때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 때 그 사람 생각하면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면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고 고독을 더 고통스럽게 하죠.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내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라디오 천국이 준비한 외로운 영혼을 위한 연애 특강. 오늘부터 우리 같이 사랑의 정답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죠. 라디오 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시열입니다.
라디오 천국 11월 23일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라디오 천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 오늘 한 주간은요. 라디오 천국에서 준비한 특집 연애 특강 사랑의 교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입문편이에요. 나는 사랑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오늘 특별 초대 강사, 초빙된 강사는요. 이분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일 것 같아요. 이분 자체 보면 소녀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이 시대에 외로운 영혼들의 가슴을 울려줬던 그런 필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 초대 강사 황경신 씨와 함께 오늘 라디오 천국에서 준비한 외로운 영혼을 위한 연애 특강 사랑을 찾아 떠나가 보는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너 우리 앞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짜고 같이 상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거래 금융사 얘기입니다. 미래에셋 어카운트로 바꾸세요. 자산관리에 강한 미래에셋 증권의 주거래 금융서비스 미래에셋 어카운트. 예, 엄마 친구 아들 학교는 신입생 전부 해외 연수 보낸대. 알거든요. 엄마 친구 아들 학교는 해외 명사가 후원하는 글로벌 소사이어티도 있대. 알거든요. 또 19개국 80개 대학의 교환학생. 알거든요. 우석대학교. 차별화된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세계인을 키웁니다. 우석대학교. 그래, 우석대.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곧 여러분은 월드 스튜던트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조지아텍 복수학위 취득, 북경외대 신입생 1년 유학, 25개국 학생들의 솔브리지 국제대학까지 글로벌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송대학교의 준비된 글로벌 특권, 이제 당신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송대학교. 베스트셀러 소설, 드라마로 인기리의 방영,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 달콤한 나의 도시, 인생의 터닝포인트 앞에선 당신이 꼭 봐야 할 뮤지컬. 이 시대 모든 31살 온 세계에 바칩니다. 뮤지컬 달콤한 나의 도시 11월 13일부터 극장 이용. 냉정과 열정 사이 두 작가 에쿠니 가오리와 치즈히토 나리가 새롭게 사랑을 연주합니다. 인생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에쿠니 가오리의 좌한, 치즈히토 나리의 우한. 너와 나의 눈동자에 비친 건 같은 풍경일까? 소담 출판사. 여행을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김현정입니다. 이번 파리 여행은 자유로운 금까기로 갔습니다. 일정도 내가 정하고 항공과 호텔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전 여행이 주는 즐거움만 만끽했습니다. 금까기,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개별 여행 즐겨찾기, 내일 여행.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이슈와 히트를 기록한 뮤지컬 헤드윅이 돌아왔다.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금세기 최고의 스타일리시 뮤지컬 헤드윅. 전 세계를 뒤흔든 열광적이고 뜨거운 무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매 인터팍. 멈출 줄 모르는 흥행들주 헤드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형수의 고백 그리고 그를 향한 한 소녀의 편지가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를 묻습니다.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고 싶습니다. 용서를 품고 날아든 사랑과 화해의 감동 실화. 마지막 사형수 형설 라이프. 안녕하세요, 오소영입니다. 기억상실로 여러분께 첫인사를 한지 8년이 지나 새 앨범 아템포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달이 지면 기타와 목소리로 우리 같은 주파수를 느끼며 공감하는 시간 만들어봐요. 일요화설 무대에서 만나요. 라디오 천국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만두, 할리스커피에서 신선한 커피 선물 세트와 커피 무료 쿠폰, 나레스트 뷰티 아카데미에서 피부관리 수강권, 텐바이텐에서 2010년 다이어리, 지금 하러 갑니다에 소개된 신보 CD 선물로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은 특집이어서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승환의 20주년 콘서트 여러분 초대하도록 할게요. 말머리 이승환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총 5쌍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건젠로지스 공연에 초대해요. 말머리 건지로 신청해 주시고요. 총 5상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고향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올 슈거베 티켓을 드리도록 할게요. 청국민들께는요, 12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연 5상께 드리고요. 말머리 올 슈거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라디오 천국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이 순수한 또 영혼들이 가득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추운 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사 황경신 씨와 함께 특집 연애특강 입문편 들어가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연말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시 싱글인 채로 이렇게 2009년을 영원히 보낼 순 없으니까요. 한 달 남은 2009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한 라디오 천국의 야심찬 기획 연애 특강 그 첫 번째 시간 사랑의 교실 입문편 나는 사랑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자, 오늘의 특별 초대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페이퍼의 편집장이신 황경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경신입니다. 네, 잘 지내셨지요? 네, 저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별일이 많은 가운데 항상 별일이 없는 네. 다사다난한 2009년을 네,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뵀을 때도 그때도 소녀 같으셨지만 지금도 지금 뵈니까 여전하세요. 왜 그 마음이 없는 일이세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사실 그 사이에 자주 뵀어요. 네. 네, 뭐 네. 인터뷰도 뵀었고 네. 사적으로도 좀 뵌 적이 있었고. 네. 네. 아직도 술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제가 유희연 씨의 최측근과 좀 술자리를 자주 하는 바람에 그 많이 들으셨나 봐요, 얘기를. 네. 제 아내와. 네. 네. 모임이 있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아, 예. 저는 그 모임이 도당체 이해가 안 가는 모임 중에 하나예요. 좀 소외감을 느끼신다면서요. 소외감뿐만이 아니고 네. 저는 그 모임의 어떤 닉네임이 네. 타이틀이 아, 네. 그 얘기는 따로 합시다. 아, 예. 자, 오늘 주제가 나는 사랑이 뭔지 아직 몰라요예요. 네. 황영희 씨랑 사랑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사랑이 뭔지 안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느껴지기도 하고 네. 항상 인터뷰를 진행하시잖아요. 네. 주로 네. 인터뷰를 당하는 일보다 하시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은 그 황경신 씨의 인터뷰 내용은 좀 그리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아, 그리고 네. 문장에 이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배려? 그리고 그러니까 애정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고 저도 느껴졌었어요. 네. 저는 이제 뭐 그 전에 예전에 페이퍼 전에 잡지사에서는 네. 인터뷰 대상을 제가 고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는 사랑에 빠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대상이 정해지면 네. 미리 자료 조사를 하잖아요. 그 전에 뭐 그렇죠. 자가면 책을 읽고 뭐 뮤지션이면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과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굉장히 물러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야지 그게 즐겁잖아요. 제가 네. 만나서도 즐겁고 네 그리고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 만나면 궁금한 게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네. 아,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집중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인터뷰 자리에서 정말 순수한 어떤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네. 나중에 녹음을 풀 때도 그 작업이 또 즐거운 거예요. 다시 이제 글로 네, 옮길 네, 때. 글로 옮길 때도 그렇고 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사가 딱 나가고 나면은 네. 다음 단계로 또 얼마 가지만 아, 또 바로 이별이구나.
네. 아, 이야기 인터뷰하신 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진정한 프로세요. 네. 자, 황경신 씨가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과 같다. 눈앞의 풍경들이 바뀌고 모든 일상이 변화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낯선 선택을 강요받고 그 선택에 따라 세계는 어느 한쪽으로만 열린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도 없다. 가슴은 쉬지 않고 뛰고 기쁨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그런 여행이란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언젠가 끝이 난다. 여행이 끝나면 피로함과 추억만 남는다. 사랑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떠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또 다시 짐을 꾸리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랑에 대해서 담론처럼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굉장히. 네. 아, 이거 제가 쓴 글인가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믿기지가 않으신가 봐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는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네요. 아, 정말? 네. 어딘가 여행을 다녀온 직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딱 그 약간 이상한 게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없다고 했는데 네. 지도 잘 보시나요? 네, 잘 봐요. 잘 보는 편이에요. 그러시고 보통 남자들이 지도를 잘 보지요. 그렇죠. 네, 여자들은 좀 서투르잖아요. 지도가 네. 있어도.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도 지도를 보고 막 이렇게 길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지도는 들고 가야 돼요. 덜 불안하기 위해서. 아니요. 지도를 들고 있으면 누군가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아, 예. 아, 그렇죠. 네. 여행객인지 아니까. 네. 네네네. 근데 만약에 사랑의 지도가 있다고 한들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아, 사랑의 지도. 네. 그러니까 이럴테면 지금 연애 특강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랑이 뭔지 안다고 해도 사랑을 잘할 수는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네. 그리고 네. 그게 막 무슨 우리가 열심히 막 연습을 해서 연애를 100번 한다고 해서 네. 막 또 사랑을 막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사랑에 관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네. 사랑이 변하기 때문이래요. 아,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유지태 씨가 갑자기 대사가. 예, 그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래요. 아, 그러면은 상처도 좀 받으셨던 편인가요? 저는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잘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시는 모습은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근데 왜 아무리 상대에게 잘해도 친하면 친할수록 상처를 주게 되지 않나요? 오히려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에게. 잘 모르면 상처를 잘 주고받질 네, 그렇죠. 않죠. 네, 받을 이유도 없고 줄 이유도 없는데 네. 섭섭하고 왜 친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네. 똑같은 말을 해도 예.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전화한다 그래놓고 안 하면 막 바쁜가 보다라고 할 텐데 좋아하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면 굉장히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연락이 그냥 없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황경신 씨가 그 사랑에 대해서 사실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뭐다라고 한마디로 하기는 힘든데요. 저는 또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다. 그 뭐뭐다에 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럴 테면은 사랑은 지금 갖고 계신 팬. 팬이다. 그러면 사랑은 뭔가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는 것.
그런 아, 식의 공통점을 말 된다.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사랑은 커피다 이러면. 사랑은 커피다. 어. 향기가 나죠. 네. 그리고 식으면 좀 곤란하죠. 어? 네. 야, 그렇구나. 말 된다. 자, 자, 뭐 전혀 못 되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 저 누나 그 헤드폰 있어요, 제 옆에. 헤드폰? 어. 세계하고 고립시키죠. 야. 네. 그렇죠. 네. 나 혼자 있는 게 되니까. 네. 헛소리도 막 해요. 그 네, 누가 물어보면.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냥 음악들에서 이러는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미친 그렇죠,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확실히 글을 쓰셔서 그런지. 네, 그게 웬만하면 네. 다 멋있게 보여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네, 거예요. 사랑은 뭐뭐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사기꾼 기질이 약간 너무하세요. 황경신 씨가 지금까지 읽었던 만약에 그 책 속이나 문학 작품 네. 속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나요? 저는 이제 주로 좀 고전 작품들을 많이 읽는 편이어서요. 네.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이제 좀 그런 시대 작품들을 많이 읽는데. 네. 뭐 제가 쓴 이야기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 근데 바로 지금 이제 요즘 읽고 있는 네. 어느 작가의 단편집이 하나 있는데 바로 며칠 어제 그저께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예, 구절을 봤어요. 네. 어떤 여자가 네. 실연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상실감 때문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을이 마침 지고 있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이제 그 용기를 내려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 용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건 거예요. 그래서 노을이 참 예쁘지요. 그리고 말을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예, 그러네요.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여자를 보더니 한참 앉아서 보셨죠? 그러는 거예요.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구나. 네. 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한참 노을을 봤구나. 예.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것이죠. 한참 봤구나. 그러고 이제 자기가 죽지 않기로 다시 마음을 먹거든요. 네. 노을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늘 아예 안 보는 사람들 네, 많죠. 그 아름다운 노을을 못 볼 수도 있었지만 네. 자기는 어쨌든 사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떠나갔지만 네. 영원히 노을이 존재하지는 않죠. 네. 지죠. 네. 그렇지만 한참은 어쨌든 자기는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충만함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나가긴 했지만 네. 그런 게 사랑인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노을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아, 무슨 책인가요, 그게? 예, 준파 라힐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뭐라고요? 네. 준파? 준파 라힐이. 이름이 예. 어렵죠. 라힐이? 네. 예. 부모님들이 인도 분들이고요. 네. 이, 이제, 영국에서 자랐는데 네.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유희열 씨 노래 제목과 아 좋은 앞에, 사람이라고 예. 들어가면 다 좋더라고요. 네. 아 그저 좋은 사람 이라는 책에 나오는 단편 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네. 예,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윤상의 사랑이란.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은 정답을 안 얻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람이 다를 수도 있겠지. 윤상의 사랑이란 들으셨습니다. 연애특강 첫 번째 시간 나는 사랑이 아직 뭔지 몰라요. 황경신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한 번도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요?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진짜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네. 이 방송에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아, 오늘 강사로 오신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에 밖에 네. 나가서 연애를 하셔야지요. 이유연 씨 책임이 크네요. 아니, 이
프로에 특히 12시부터 2시 사이에. 아니 왜 사람들을 자꾸 집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때가 시작인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하나 일단 좀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죠. 그 황영신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제가요? 네. 네. 익명이라고 여기 지금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시는 분이요. 네. 저는 24살 대학생이에요. 한 달 전에 학교 친구 소개로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비록 한 달 정도의 만남이었지만 거의 매일 만나다 보니 정도 많이 들고 많이 친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뒤부터였어요. 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오빠는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가 말했어요. 예전엔 그런 말 참 쉽게 해서 이젠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 네가 듣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그런 말을 할 순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널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너무 충격이었죠. 그 말을 들은 뒤로부터는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가 부담스러웠는지 어제 그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만나는 동안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더군요. 그가 말했어요. 사실 너 만나기 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4년 정도 만났는데 어느 날 떠나버렸어. 그 후로는 마음이 쉽게 안 열려. 그러고는 울지 말라고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도 많이 울더군요. 미안하다며. 간다는 그의 옷을 꼭 붙잡고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가지마 하며 울고 불고 매달렸죠. 결국엔 그가 떠날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더 힘들 것 같아서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그가 안 가겠답니다. 절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런 연민으로 제 옆에 남은 그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너무 아파요. 저 어떡하죠? 그를 사랑하게 된 게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할지 몰랐어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왜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예. 24살의 대학생이신 익명으로 여자분이. 네. 근데, 네. 안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다는데.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울었다는 건 네? 뭔가 이 남자분도 이분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 현상적으로 좀 그래요. 네,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일단 행동을 보면 네.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또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안 가고. 안 가요. 네. 그게 꼭 무슨 동정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왜 그랬을까? 그 남자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막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유난히 네. 좀 떠나버린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 예전에 그런 경험에 네. 비춰서 네. 아무래도 그걸 좀 복기를 하죠, 약간. 복기할 때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특히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뭐 횟수로 따지자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초년생들 있잖아요. 네. 경험에 이제 입문자들이 보면 네. 만약에 정말 너무 좋았던 그 순간이 있었으면 그거를 좀 놓지 못하는 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좋았던 기억이 더 막 좋게 생각되고 미화되죠 이제 그렇죠 기억 속에서 막 아름답게 치장되고 포장되고 좋았던 기억이 먼저 떠올라요 네 그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네 여자분들은 근데 저도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안 좋았던 기억 참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시시콜콜 이제 두고두고 그러니까 좋았던 건 그냥 뭐 당연하게 어떻게 보자면 조금 그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안 좋았던 얘기는 네. 악화해서 얘기해요, 악화해서. 아, 그거는요, 네. 아,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잘하나 보죠. 아, 일반적으로? 네. 아, 예. 남자들이 못한 게 많은가 보죠. 아, 예. 네. 근데 이분이 왜 아프게 하냐고, 사랑이 도대체 뭐냐요? 왜 이렇게 사람 아프게 하냐요?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이 정도로? 울며불며 매달려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매달린 적은 없어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제가요, 갈 사람 가라는 주입니다. 아, 진짜? 네. 오는 사람은 막지만 가는 사람은 안 잡습니다. 그럼 반대로 황경신 씨한테 울며불며 매달린 사람은 있었나요? 뭐, 울며불며까지라고 하면 또 약간, 글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마음이 변하면, 아무리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해도, 그렇게 안 되던데요, 저는? 아,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은 내가 안 떠날게, 이렇게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남자분이, 분명히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심이 과연 뭔지. 네. 아. 그렇죠. 마음이 변하면. 네. 사실, 뭐, 이렇게 확언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마음이 변하면 사랑은 끝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두 분의 문제가 과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게 현재나 미래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앞으로 우리는 계속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지 과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제 주위의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뭔가 결핍이 남는 것 같아요. 여자 쪽에서는. 예전에 어떤 그런 아팠던 기억이 네. 이 사람이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의심이 들고 네. 아. 그리고 그 어쨌든 그 과거에 있어 존재하는 여자하고는 지금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남자분. 아 그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왜 이 얘기를 굳이 했었을까? 네. 차라리 가든지 그냥. 그러니까. 아예 떠나든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알았다고 다시 이렇게 잡아주는 게 그게 저는 제가 멋없게 얘기하자면 저는 안 만납니다. 아.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 네. 저는 안 만나요. 네. 그리고 또 아프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아픈 맞아요. 것도 상처도 이분에게는 사랑의 것도 한 어떤 모습이니까. 응석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남자 응석 바지야. 맞아요. 네. 네. 저는 안 만날 것 같다라는 한번 충고를 한번 제가 만약 오빠라면 네. 사랑이 그렇게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너무 아파 이분한텐. 그러게요. 네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좀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다니엘 비달의 노래 우 본 노 아무르 사랑은 어디에 라는 곡이네요.
특집 연애 특강 사랑의 교실 첫 번째 시간 강사 황경신 강사님을 초빙해서 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감정이 분명히 충만해지죠? 충만, 굉장히 한쪽으로 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네. 무슨 얘기예요? 안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놓치는 것도 많고. 네. 인간관계 단절력이. 잠수 타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나와 상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본의 아니게 다른 세상을 소외시키고 이럴 테면 우리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혼자 떠나고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혼자서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세계 자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바로 또 텅 비어버리는 거죠. 충만과 그런 결핍 사이를.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네.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혼자서 뭐 책도 보고 이럴 경우에 이 책이 재미없으면 저 책 읽으면 되고. 네네. 책 읽다가 실증 나면 어디 또 뭐 음악 들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유일하게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뭐랑도 이렇게 견줄 수 없는. 네, 그렇죠. 바보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렇게 막 세상과 단절되고.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종이 한 장에 목숨 걸고. 네.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중독. 습관 아니고 중독. 네. 분명히 그렇게 또 끝날 것도 알면서 감정은 분명히 식잖아요, 또 언젠간. 그렇죠. 안 식나요? 안 식어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아, 네. 네. 제가 최측근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 깜빡했습니다. 아, 저는 번개탄 같은 사랑이 아니고 연탄 같은 사랑이어서요. 늘 새로 갈고 있습니다. 네. 어우, 깜짝이야. 지금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황경희 씨가 글을 쓸 때라든지 그럴 때는 사랑에 빠져있는 순간이 더 잘 나오나요? 아니면 좀 냉정해지는 순간이 더 잘 나오나요? 사랑에서 약간 빠져나왔을 때요. 빠져나왔을 때? 네. 또는 약간 발을 담그려고 할 때요. 초반에? 네.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몰두하시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의식적으로 너무 열중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좀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거리 두기 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것들을 저의 에너지로 되게 야갔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좀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무서운 거죠, 그게. 너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까? 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세계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 정도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올리네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아, 저는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또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서울에서 사시는 이영자 씨가 보내주셨어요. 네. 몇만 년의 시간이 흘렀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만났던 1년 전 그날이 곧 돌아오려 하네요. 크리스마스쯤 헤어지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우연히 서랍 속에서 그날 함께 마셨던 커피집의 영수증과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그날 마지막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잘 지내고 있다. 이젠 잊은 거다. 주문처럼 수십만 번도 더 되뇌었는데 아주 사소한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려오는지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함께했던 지난 수년의 시간들은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만 싶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은 것인가 봅니다. 노을이죠, 노을. 아, 그러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네. 처음으로 좀 그 실연 같은 실연을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네요. 네, 비슷하네요. 네. 네. 혹은 이브였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요. 제가 그때 이제 신촌 근처에 살았는데 굉장히 번화하고 막 네.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막 트리들과 막 즐거운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멍하니 바라보면서 버스에서 굉장히 슬픈 캐롤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디너라는 곡이 있었어요. 네. 네. 되게 옛날 곡인데 네. 왜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라디오에서는 그런 음악을 틀어줬을까요? 아, 대다수가 그래요. 좀 슬픈 크리스마스 아, 캐롤. 그래요? 그, 왜냐면 캐롤을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이 그 시간에 그렇군요. 뭔가 우울한 감정, 정서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네. 그때 우울할 때 또 우울한 곡을 들으면 더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즐기시는 거죠?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좀 위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마 사실은 슬플 때는 슬픔이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때 같이 막 또 기쁘게 뭐 막 우리끼리 막 이러면 네. 너무 딴 세상 얘기 같아가지고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 격리되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1년 지났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만나요. 영원히 다시 못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연이라도? 네.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네. 다음에 우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물론 원수처럼 헤어졌으면 다시는 안 보고 싶겠지만 네.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는데 원수같이 정말 아픈 사람들도 네. 그래도 그 정도면 사랑했으니까 막 원수가 되는 거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말 싫은 감정도 또 사랑이 가져다주는 부산물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으면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누굴 만나는데 막 가슴이 턱 내려앉는 거야. 너무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내가 저 사람 왜 다시 만났을까? 그런 경험 많이 못 해볼걸요? 네, 저는 잘 없는데, 네. 많으신가 봐요, 아니, 이런 경험이.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 저것도 어떻게 보자면 사랑이 가져다 주는 부산물? 선물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 저런 경험을 누가 해볼 수 있을까? 그렇게 미워해보는 경험. 네. 네. 그리고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다라는. 아, 돈을 빌려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처럼. 아니 황경신 씨가 얼마 전에 그 최근에 유령일기란 책 내셨어요? 네. 아 몰랐어요. 네,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 얘기는 사실은 물론 사랑이죠. 제가 사랑 아니면 뭘 쓰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랑이죠. 광범위한 사랑이고 굉장히 네. 그러니까 현실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네. 약간 그. 식물인간의 세계예요. 그래서 유령인 거예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제가 영혼이 돼서요. 네. 제 몸은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네. 몰래 이렇게 와보는 거예요. 유열 씨 근처를. 네.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 뭐라고 얘기하나. 아, 그런 책이군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지금의 황경신 씨는 만약에 누군가가 뜬금없이 물어본 거예요. 네. 당신은 지금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당장요? 네. 지금의 황경신 씨, 지금 저에게, 나이. 지금의 저에게는 사랑은,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또 나왔네요, 오늘. 네, 네, 네. 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 것.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주는 것.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 때문에라도, 네. 저를 좀 더, 이렇게, 제가 잘 살아야겠다. 예쁘게 살아야겠다. 더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 네, 멋진 사람 돼야겠다. 뭐 이런 기분이 들게 해주는. 아. 네. 잭 니콜슨 생각나요. 아. 그 영화에서 보면 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네, 딱 네.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아, 네. 프로포즈 말로 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만들어준다. 맞아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 작가가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네요. 그 작가도 나이가 좀 있었나 봐요. 네,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강사 황경신 씨와 함께 나는 사랑이 뭔지 아직 몰라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요. 마리사 몬치의 Pale Blue Eyes, 이영자 씨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광고 듣고 와서 듣고 오늘 황경신 씨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글로 황경신 씨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여자 박지선입니다. 영어 정보 어렵지 않습니다. 스텝 1. 하프 스터디를 무료 체험한다. 스텝 2. 반쪽 학습을 따라한다. 영어 단어, 문법, 문장, 회화가 술술. 참 쉽죠? 10일 무료 체험으로 꼭 비교해보세요. 1577-7999. 하하하! 하프 스터디 터치! 잠깐만요! 아직 전단지 붙이세요? 어머머, 잠깐만요! 아직 전단지 보고 과외 선생님 구하세요? 믿을 수 있는 과외 사이트 주먹교육이 있잖아요. 과외 시작부터 과외 끝까지 과외 매니저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지금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중앙교육.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어딜까? 서일대학. 7호선 면목역 서일대학? 그래, 적성에 맞춰 선택 가능한 31개 학과, 서울 기업들과 산학협력으로 취업률도 높고 4년제 학사 취득 기회까지 있대. 아, 그래서 서울하면 서일대학이구나. 서울이 좋다, 서일대학이 좋다. A child that your mommy sleep into the night unto. 고독한 감성의 음유시 스팅이 전하는 겨울의 서정시 스팅의 열 번째 새 앨범 If on a Winter's Night. 김재동입니다. 키움증권이 2008년 상장증권사 기준 주식시장 점유율 4년 연속 1위라는 사실 클릭 3번 만에 딱 알게 됩니다. 원래 저렴한 수수료 머릿속에 쏙쏙 투자상담 채널 K 쉽고 편리한 HTS 왜들 키움하는지 아시겠죠? 키움하자 키움증권! 2PM과 함께하는 빠르마켓 K-SO! 따라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오를 수 있는 마지막 클래스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최고 59층 8개동 2700세대 초대형 랜드마크 일산에 살지 않는다 제니스에 산다 Z클래스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1566-2700 두산건설
라디오 콩. 수술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엊그제 한 눈 같아요. 친구들이 소세지라고 놀려요. 코가 너무 높고 코끝이 빨개서 피노키오 같아요. 눈이 졸리고 피곤해 보여요. 우린 어디로 가야 하죠? 분야별 성형외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압구정 서울 성형외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당신을 만나보세요. 압구정 서울 성형외과. 오랜만에 드니까 좋다. 어? 근데 언니 가슴이 커진 것 같다? 부럽다. 어떻게 한 거야? 나 요즘 브라바 하잖아. 브라바? 브라바가 뭔데? FDA 승인을 받은 브라바. 가슴 고민은 브라바와 상의하세요. 문의 02-3453-8285. 여보, 아버님 생신 때 기초노령연금 신청해드릴까요? 아, 그래. 만 65세 생신 두 달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선정 기준액도 내년부터 인상된다던데.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도 하니까 효도 선물도 마련해요, 우리. 이 땅의 부모님을 위한 마음의 카네이션. 기초노령연금. 여긴 뱅키스 3주년 파티 현장. 방금 뱅키스에 가입한 이재막 씨는 착한 온라인 주식 수수료 0.015%는 기본, 3개월 수수료 무료에, 어머, 엄청난 선물까지? 조만간 씨도 얼른 가입하세요. Bankis loves you. 한국 투자 Bankis. 가입문의 1544-5000번. 프로필 리어스. 발전한 한국의 성형기술이 또 한 번의 한류를 불러일으켜 화제입니다. 막연히 예뻐질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선택하면 후회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작합니다. 덮어놓고 수술하면 못난이 꼴 못 면한다. 안면용각 양악수술 전문병원 프로필 성형외과 협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02-542-2500. 프로필 성형외과.
라디오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곡은요,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들려드렸어요. 자, 라디오 천국 2부는요, 이렇게 특집을 맞이해서 특집 BGM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센서블한 플레이보이의 완전한 뮤직, 음악 시티 투어, A Night in New York을 준비했어요. 제목만 보면 굉장히 고품격인 그런 방송입니다. 뉴욕 다 가보셨잖아요. 뉴욕 뭐, 그, 우리가 점심 먹으러도 가고, 뭐 가끔 이렇게 뭐 쇼핑하러도 가고, 또 뭐 공기 좀 쐬고 싶고, 낙엽 좀 밟고 싶으면 다 뉴욕은 다 가보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못 가본 사람 조금 불행한 거 뿐일 거예요. 뉴욕은 어떻게 생겼나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걸까?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정말 마치 뉴욕행 비즈니스 클래스의 티켓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옷을 단단히 껴입고 목도리를 두르고서 저와 함께 뉴욕의 맨하탄을 한번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한 시간 동안 뉴욕에 관련된 음악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똑똑한 여자 박지선입니다. 영어 정보 어렵지 않습니다. 스텝 1. 하프 스터디를 무료 체험한다. 스텝 2. 반쪽 학습을 따라한다. 영어 단어, 문법, 문장, 회화가 술술. 참 쉽지. 10일 무료 체험으로 꼭 비교해보세요. 1577-7999. 하하하. 하프 스터디 터치. 김재동입니다. 키움증권이 2008년 상장증권사 기준 주식시장 점유율 4년 연속 1위라는 사실 클릭세번만에 딱 알게 됩니다. 원래 저렴한 수수료. 키움. 머릿속에 쏙쏙 투자상담 채널 K. 키움. 쉽고 편리한 HTS. 왜들 키움 하는지 아시겠죠? 키움하자 키움증권. 라디오 천국.
존 레논의 노래 Imagine 들려드렸습니다. 뭐 다들 알시다시피 뉴욕은 그 존 레논의 제2의 고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센트럴파크에도 또 기념 공간도 있고요. 존 레논의 마지막 순간이 이 뉴욕에 뉴욕에서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뉴욕과 존 레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 아이콘 중에 하나가 재즈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뉴욕의 블루노트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재즈의 도시죠. 모던 재즈의 명가인 또 블루노트, 레이블 이름이기도 하고요. 알버트 하몬, 시드니 베스, 허비 앤콕, 케니 베럴, 다이안 리브스 등등등등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이 속해 있는 뉴욕의 재즈를 대표하는 레이블이기도 한데요. 이 블루노트뿐만 아니고 뉴욕에는 여러 재즈 클럽이 있는 재즈의 도시고요. 그 안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가는 재즈 뮤지션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랑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뉴욕을 꼭 닮은 이 뉴욕의 재즈 음악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곡으로 이번 워싱턴의 노래 Autumn in New York, 노라 존스의 The Story, 멜로디 가르도스의 Baby I'm a Fool, 크리스 보티 피처링의 Sting, 라벨르 담상 Regret 노래 네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Does it seem so inviting? Autumn in New York, it spells the thrill of first nighting. Glittering crowds and shimmering clouds in canyons of Thank you.
to live it again. It's just how it goes. The story's all been told before. I guess it's just this was always only just a little game to you.
All the time I thought you gave your heart, I thought that I would do the same for you. Tell the truth, I think I should have seen it coming from a mile away. When the words you say are, baby, I'm a fool who thinks it's cool to fall in love. If I gave a thought to fascination, I would know it wasn't right to care. Logic doesn't seem to mind that I am fascinated by a love affair. Still, my heart would benefit from a little tenderness from time to time. But never mind, 'cause baby, I'm a fool who thinks it's cool to fall in love. Maybe I should hold on just a moment and be sure it's not for vanity. Look me in the eye and tell me love is never based upon insanity. Hear the way my heart is beating, hurry up, the moment's fleeting. Kiss me now, don't ask me how, 'cause baby, I'm a fool who thinks it's cool to fall. Baby, I'm a fool who thinks it's cool to fall. And I would never tell if you became a fool and fell in
s'embauche, mes pieds tout fauche, je crains le saut, je cherche en vain les mots pour m'expliquer ta vie. Alors tout le monde m'a fait, tout brise mon cœur, je pense tous ces erreurs. Jamais j'écoute tout pareil, je ne comprends pas bien la belle dame son regret, la belle dame son regret.재즈의 도시 뉴욕의 음악들 들려드렸습니다. 좋은데요? 이거 컴필레이션 음반으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전 샀을 것 같아요. 만약에 뉴욕 여행 간다 그러면 필수품이었을 것만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대놓고 뉴욕을 외치는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서울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특히 노래 제목에 뉴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노래 자체에 향수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뉴요커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세련됐고 또 엣지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왜 뉴욕이라는 도시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은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좀 향수에 젖게 만들까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n You Can Do 노래 세 곡 들려드릴게요.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a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These vagabond shoes are longing to stray right through the very heart of it. New York, New York. I want to wake up in a city that doesn't sleep and find I'm king of the hill, top of the heap. These little town blues are melting away. Start of it in old New York. If I can make it there,
in a city that never sleeps. And find I'm a number one, top of the list, king of the hill, a number one. These little town blues. It's up to you, New York, New York, New York. Some folks like to get away, take a holiday from the neighborhood, hop a flight to Miami Beach or Hollywood. Me, I'm taking a Greyhound on the Hudson River line.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ve seen all the movie stars in their fancy cars and their limousines, been high in the Rockies and the Evergreens, but I know what I'm really needing. Don't want to waste more time.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t was so easy living day by day, out of touch with the rhythm and blues. Now I need a little give and take. The New York Times, the Daily News.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t was so easy living day by day, out of touch with the rhythm and blues. Take something like the New York Times, the Daily News. Come down to reality, it's fine with me, 'cause I let it slide. Don't care if it's Chinatown or on Riverside. Have any
reasons I left them all behind.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m just taking a greyhound on the Hudson River line.이번에는요, 뉴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맨하튼을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익히 뉴스나 영화에서 봤던 그 화려한 네온사인이 있었던 마천루의 도시 맨하튼,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라도
정말 많이 들어봤던 곳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 뮤지션들이요, 맨하튼에 관련된 노래를 부르거나 그룹명으로 그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맨하튼과 관련된 1차원 전기 선곡 바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아의 맨하튼 스카일라인, 맨하튼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 맨하튼스의 Kiss and Say Goodbye. We sit and watch umbrellas fly. I'm trying to keep my newspaper dry. Myself say my boat's leaving now, so we shake hands and cry. Now I must I love
Understand me, won't you try?
Goodbye.자,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뉴욕 맨하탄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은 브루클린 브리지까지 오셨어요. 브루클린 하면은 이 브루클린을 다룬 영화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특히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도 브루클린 브릿지가 멋지게 나오죠. 엘리오 브리콘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동명 영화의 타이틀곡입니다. 영화 포스터에서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바라보는 이 맨하탄 브릿지의 모습은요, 지금 꼭 사진 찍는 명소로도 유명하고요, 윤상 씨 앨범 자켓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크 노플러의 A Love Idea. 이게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가운데에서 이 곡이 또 수록됐었고요. 국내에서도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곡입니다. 데이빈 롤란의 바이올린 연주로 유명하죠. 자, 이 브루클린과 관련된 영화 음악들을 남겨드리면서요, 오늘 뉴욕 저와 함께 떠나보셨는데 커피향이 좀 나나요? 저는 내일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